나는 누가 태민이다. 오늘은 이거 당나귀와 왕. 당나귀가 왕 읽기. 유월절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내려다보이는 올리브산의 한 언덕에 오르셨을 때 두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탈 나귀를 찾아오거라. 유월절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내려보는 올리브산의 한 언덕에 오르실 때 두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탈 나귀를 찾아오거라. 제자들이 나귀를 찾아와 그 위에 겉옷을 얹었어요. 예수님이 나귀 위에 올라타심으로 보아라, 너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성경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나귀가 찾아와 그 거부를 얻었어요. 예수님은 아기 위에 올라타심으로 보아라, 너가 왕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라는 성경의 예언에 이루어졌다 했다. 이렇게 읽어보셨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점을 곧 찾아보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랐지요. 그들은 겉옷과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펴고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랐지요. 그들은 거둣과 종려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가는 길 위에 평소하고 경비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시길 간절히 바랐어요.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지요. 여기에 노름도가 있네요. 예수님도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은 길에 옷과 종려 나뭇가지를 깔아놓나요? 예, 정답!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자이기 감절을 받았습니다. 호산나, 복이 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 되시다. 이스라엘 왕이여, 그들의 소리 높여 외쳐라.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렸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어. 그들을 조용하게 하세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라도 나를 찬양하리라. 바리새인들은 투덜거렸어요. 온 세상이 따르고 있어. 그들이 조용히 하시오,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날 찬양하느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나요? 뭐일까요? 4초 드릴게요. 1, 2, 3, 4. 다 들었습니다.
날 1번입니다. 당나귀 1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식사. 마지막 식사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업데이트해야 돼. 마지막 식사는 이야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읽기.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예수님 병이 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었어요. 그는 어림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었지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가르침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여기에 다용되어 있네요. 성경보석을 찾았습니다. 복음의 신발. 종교 지도자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싫어 어머나지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 예수님이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놀란 제자들이 앞다투어 물었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여기 영도가 있네요. 예수님이 좋은 일만 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미워했어요. 맞아요. 정답.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행자를 보내고 있어요. 식사 중에 예수님은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 놀란 제자들은 앞두고 물었어요. 주님, 전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같이 먹고 있는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유다가 물었어요. 네가 말했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가라. 어서 그 일을 해라. 그러자 가룟 유다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고 있는 진정이다 말이다. 너가 각자 먹고 있는 중 하나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이 저는 아니죠?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내가 말했구나.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가서 어서 그 일을 해라. 그러자 가룟 유다는 황급히 자리에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을 때에 나를 기억하거라. 이 빵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먹을 때 나를 기억하거라.
이 빵은 너희들 주인은 내 몸이다. 여기 오른쪽에 있네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그걸 알고 있었나요? 예, 좀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모두 이 잔을 들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내 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 잔은 내 이 잔을 들어 마셔라. 이건 나의 이거는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내 피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위해 모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상 찬송을 부르고 그러고 나서 위에 모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예수 있는 제자들 그전 먹을 때마다 기억하셨나요? 3번이죠? 정답! 마지막 식사는 17살입니다. 또 이걸 읽어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셨나요? 너무 슬프죠? 식사를 마친 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크게 소리쳤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크게 소리쳤어요. 전 아니지요. 전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누군가였네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믿었나요? 아니요. 정답. 예수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넌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제가 죽은 한이 있어도 그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말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 지쳐서 곧 잠이 들고 말았지요. 예수님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하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 지쳐서 곧 잠이 들고 말았지요.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도 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싫어하는 자가 그 자신을 죽으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라고 하는지 알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요. 다음 길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겠습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난 무리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 무리 중에 함께 있던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췄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야 할 사람이란 걸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갑자기 한 무리가 예수님을 등과 횃불이 들고 나타났어요. 그들은 웅성거리면서 소리 지르듯 잠에서 깨어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리는 그들의 성문과 무리들의 그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 함께 있던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췄어요. 그런 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할 사람인 걸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붙잡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좋은 뭐가 있나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를 도와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가는 유다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뒤에 물러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정부지휘자는 도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이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만은 그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 뒤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놀란 베드로는 아니요라고 소리쳤어요. 여기 누른표가 가운데가 있네요. 흥겨운 제자는 이를 본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를 따라가지 않았지요. 그리고 뒤뜰에서 무슨 일인지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놀란 베드로는 아니로라고 소리쳤어요.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이 틀렸어!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크게 소리내어 울었어요. 또 다른 두 명의 사람들 똑같이 질문했어요. 틀려요. 당신들이 틀려요.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베드로는 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하여 순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그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 크게 소리내 울었어요. 예수님은 체포되니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틀린다. 아, 못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상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